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MIK, 그리고 올해 주목받은 제품, 기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VIP 아시아 워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볼 기업은 오트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 소감 말씀. 예, 매년 이렇게 네. 행사가 있어서 네. 저희 오토클린에서는 네. 항상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환경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 오토클린 어떤 회사인지. 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네, 이제 네.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네.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네, 네. 미세먼지를 이제 방진하는 네. 그 미세먼지 차단하는 방진망을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사실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이슈인데 네. 이 방진망이 갖고 있는 아주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기존에는 방충망인데 네. 요 방충망은 일반 메시인데 네. 먼지도 통과가 됩니다. 네. 여과도 네. 되고 네. 뭐 미세먼지나 고가루 요런 이제 그 황사라든가 네. 이런 이물질이 네. 저 여과 없이 네. 우리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노 섬유로 만든 그 망이 있습니다. 네. 삼중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미세먼지를 92.8% 차단함과 동시에 그 곰팡이 살균도 100% 되고 그 자외선 차단도 네.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빗물도 차단되고 미세먼지가 이제 방진망에 붙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빗물에 의해서도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할 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품은 한 반영구정입니다. 최소 한 5년 정도는. 아, 5년이나 됩니까? 예. 이게 이제 반영구적인과 동시에 5년은 최소한도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이사님 올해 성과도 많았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예, 올해는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 그 현대 BSNC나 쌍용예가 알루코 그룹과의 이제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아, 네, 네. 예, 향후 2020년도에는 네. 이제 중국 동남아, 해외 시장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동남아,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 네. 이런데 이제 미세먼지 환경적으로 좀 네, 심각한 네. 국가에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토클린이 다 책임질 것 같은데요? 예, 뭐 열정을 네. 쏟아부어서 2020년도에는 네. 대한민국 경기도 안 좋은데 네. 저 대한민국의 이제 수출 선도 기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네. MIK 오토클린 화이팅! 화이팅!